그러면 또다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강의를 하면은 이제 바빌론 얘기인데, 그 바빌론은 원래가 아주 메소포타미아 문화 발상지 센터라고요. 응? 오늘날 바그다드라고 그게. 그럼 바그다드 이전이 바빌론이고 바빌론 이전이 우르라고. 그 아브라함이 거기 살았다고요. 응? 그 우르에서 나왔다 이거야. 근데 그 우르가 유프라테스 강가에 자리 잡은 도시인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응? 티그리스 강은 좀 북쪽이고 유프라테스는 조금 남서쪽인데, 거기에 우르라고 하는 도시가 수메르족들이 건립했다는데, 그게 단군 왕검이 거기서 왔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게 딱 지금으로도 5천년 전, 우리 반만 년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그 우르에서 단군 왕검이 사람들 데리고 동북쪽으로 이주한 것이 우리 한반도 왔다 그런 말이 이제 있는데, 그 우르라 이거야. 그것이 이제 수메르족들이 다 메소포타미아를 떠나고 난 뒤에 거기에 있는, 말하자면 수메르족들은 외국인들이라 이거야. 응? 우리나라에 미군이 주둔해가지고 뭐 하다가 간 거나 마찬가지라 이거야. 그래서 다 자기네들 갈 길로 가고, 거기 원주민들이 살았는데 그게 아시리아라 이거야. 말도 틀려요. 수메르 말하고 아시리아 말하고 아시리아라 이거야. 그래서 아시리아 왕조가 서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 뒤에 들어선 왕조가 바빌론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법 얘기를 했는데, 법 중에 제일 오래된 게 함무라비 법전이다 이거야. 그 함무라비가 누구냐 하게 되면, 바빌론의 왕 이성계처럼 바빌론 왕조를 처음 연 사람이다 이거야. 응? 그전에는 아시리아 왕조야. 아시리아 왕조가 뭐 아수르 바니팔이니 어쩌니 그랬는데, 그게 BC 한 1800년 된다고, 그 함무라비가 나타난 게. 그래서 함무라비가 바빌론 왕조의 태조인데, 이태도처럼 바빌론 태조인데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다 이거야. 그래서 완전 인과응보의 법칙이야. 너가 이 사람 피해줬어? 어떻게 피해줘? 그러면 너도 똑같이 그렇게 피해를 입어라. 이런 식의 법이라고. 그러나 법이 없을 때 함무라비가 법전을 만들었다. 그래서 법 역사의 제일 시작이 함무라비다. 그래서 함무라비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빌론의 왕조들이 쭉 있으면, 느부갓네살이니 뭐 이건 구약 성경에 바빌론 왕의 왕 이름들이 쫙 전해와요. 오는데 그러면 거기에 결국은 아브라함이 아까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결국은 지금 현재 바그다드네? 그렇죠. 옛날에 그 고향이 바그다드지 지금. 그 바그다드니까. 지금 그러면 팔레스타인의 원조가 함무라비 법전도 바그다 바그다드에 거기에서 나온 거죠? 거기서 나왔지. 오늘날 바그다드지. 그게 바빌론이라고. 바빌론인데, 거기서 이제 함무라비 뭐 그다음에 뭐 무슨 뭐 내가 왕 이름 구약성경에 다 많이 있는데, 그 느부갓네살의 딸인가가 누가 있었냐면, 여왕이 나왔다고. 클레오파트라처럼. 그 세미라미스예요. 응? 그 세미라미스야. 그 여왕이 이름이. 이 여왕이 굉장히 그 훌륭했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클레오파트라보다도 더 훌륭했는데, 이 여왕은 뭐를 원했느냐 그러면, 지금 7대 불가사의라는 게다 없어졌는데, 이 여왕은 원하는 게 그거였어요. 궁을 기가 막히게 짓는데, 내가 나와서 산책하는 정원은 하늘에다 매달았으면 좋겠다 이거야. 정원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공중에 들려서 매달려 있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럼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 이렇게 팔을, 이제 기둥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응? 응? 올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 책을 갖다가 하나에, 이거 정원, 네모 받대서 이렇게, 여기 땅이고, 여기다가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여기 줄을 네 군데를 매가지고, 이 줄을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이게 드령드령 매달렸잖아. 응? 이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움직이는 정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거야. 어? 이 발상 자체가 굉장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 정원을 이렇게 네모난데 한 바퀴 도는데 30분이 걸리는 정도라 그러면, 얼마나 넓은 거겠어요. 그거를
기둥을 해서 이렇게 매달고 그 기둥으로 파이프를 해서 밑에서 펌프로 물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위에서 비 오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물을 줘가지고 온갖 종류의 꽃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인공으로 그 정원을 가든을 만드는 소위 행잉 가든, 하늘에 매달린 정원을 곧 만들었어요. 그걸 그 당시에 가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게 이제 세미라미스 여왕이 그런 거를 발상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아버지인 느부갓네살 뭐 이생가 뭐 한 그 왕이 성곽을 쌓은 거를 세미라메스 여왕이 또 증축을 했어요. 그래서 두 배로 두껍게 늘렸는데 세미라메스 여왕이 해놓은 것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그 성곽 위로 말 네 필이 끄는 그 마차가 있어 전차. 그게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4차선, 4차선, 이렇게 8차선 길을 낼 정도로 넓게 해서 이거 성곽을 네모나게 한 거야. 그리고 그 길이가 이쪽이 전부 다 365일로 생각했으니까 365m. 여기 365m. 전부 그 한쪽 벽이 365m씩 했어요. 그러면 요 356m, 356m 이렇게 했으면 그 둘레가 365m 곱하기 4시라 그러면 이게 뭐 3, 4, 12, 1.몇 킬로 아니야. 그 한 바퀴 돌을래온. 그러한 성을 쌓아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바빌론이라는 도시는 그 안에 있어요. 안전하지. 그리고 두께가 말 네 필이 끄는 전차가 서로 이렇게 왕복을 할 수 있게 서로 가고 오고 할 수 있는 두께로 하고 중간중간마다 타워를 만들어 놔가지고 전망대가 있어가지고 안에와 바깥에를 다 내다보는 전망대가 있고 들어가는 입구문은 뭐 엄청나고 그 바그다드의 그 독일 사람이 가서 고고학자가 그 바빌론 성곽이 묻혀있는 거를 파냈어요. 파내가지고 바빌론 성에 들어가는 입구 문 해놓은 거 하나를 그대로 남은 거를 그대로 뜯어다가 그 사이즈 그대로 베를린에다가 재현해놨어요. 그랬는데 그 타일을 얼마나 아름답게 했는지 5000년 됐다는 게 어제 금방 구워낸 것 같아.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자니 뭐 무슨 사슴이니 그런 짐승들을 그려서 타일로 모사이크지. 그러니까 모사이크 조각조각에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거를 따로따로 구워가지고 붙였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문에 들어가려다 그랬는데 그 엄청 거기 지금 베를린에 가서 한번 거기를 구경 가보면 펠가몬 박물관에 가서 그 메소포타미아에 가보면 그 옛날에 지어놓은 5000년 된 건물들, 폐허들 다 갖다가 와서 해놨어요. 기둥도 해놓고 해놨는데, 그 세미라미스 여왕이 해놓은 바빌론 성곽에 들어가는 입구에 문 하나를 그대로 해놓은 게 그게 어마어마한 사이즈라고. 근데 그게 들어가는 문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높았냐 이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바빌론 성곽을 만들어 놓고, 지금 여기 해놓은 문이 바로 요 부분이다. 표시를 해놨어요. 모형을 해놓고. 가서 보면 그 문이 깨끔해. 그게 이렇게 커요. 그럼 그 비례를 생각해보면 이 전체가 얼마나 크다는 걸 감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바빌론 성곽 자체가 불가사의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성곽의 궁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궁에서 그 하늘에 매달은 여왕이 산책하는 정원이라는 거 그것도 다 없어졌지만 그런 게 있었다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러한 것이 7대 불가사이고. 근데 그러면 그 세미라미스 여왕 때 아주 바빌론의 학문과 예술이 아주 최고봉으로 발달했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독일에서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그 세미라미스 여왕 때 만들었는지는 모르는데 아주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는 그런 조각상이 있어요. 그때 바빌론에서 만든 거야.
그게 남자 머리하고 여자 머리하고 두 개를 붙여놔가지고 이렇게 만든 속상인데 뭐 높이는 뭐한 1m가 못 되나 한 70cm, 80cm 정도 되는데 여자의 머리를 길게 해가지고 그걸 둘둘 말았어요, 아래를. 그래서 여자의 머리에 기운이 들어가지고 남녀가 합해서 뭐 하는 데는 여자의 힘이 전체를 이끌어간다 이거야. 그게 세미라미스 여왕의 생각이에요. 응? 그러니까 남자들이 왕노릇 했을 때 응? 강한 건 있어요. 아름다운 건 없어. 문화 문물은 남자 왕 때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에게 에서 강한 거를 가져온다면은 여자의 모든 여성적인 그 머리칼로 그걸 감아야 찬란한 없어지지 않는 문화가 육성된다는 거지. 그 문화가 있는 후로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 바빌론 성을 이거는 지금 상당히 알렉산더 대왕이 바빌론 성을 함락시킨 한참 뒤에, 그지? 세미라미스 여왕 뒤에 얘기. 이 세미라미스 여왕 얘기는 뭐 BC 거의 뭐 700년, 800년 그때 호마 얘기고, 응? 그때 이상하게도 그 좋은 여자가 많이. 그때 내가 얘기했던 누구예요? 갑자기 여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리스에 굉장히 훌륭한 여자가 나왔어요. 그때가 막그 수천 경호했던 시자를 쓰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응? 그 여자 때보다 조금 더 우회야. 뭐한 100년, 200년 우회가 세미라미스라고. 그러니까 세미라미스가 바그다드 여왕으로 있을 때에는 이집트에는 하첩수트라는 여왕이 있었어요. 하첩수트가 또 굉장해요. 그 이집트 여왕 중에 왕들 중에서 그 하첩수트 여왕 때 제일 태평성대 이룩했어요. 그게 거의 동시대야. 그 바빌론과 이집트가 태평성대 이루겠다니까 거의 동시대라고. 그때 동시대에 다 여자가 왕이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저는 그 그리스의 그 유명한 여자 사포라고, 사포. 응? 사포라는 여자가 나왔는데, 그 사포라는 여자보다 한 100년쯤 앞서서 하첩수트고, 그 바빌론에는 세미라미스라고. 거의 동시대라고. 그 알렉산더 대왕은 언제땐가 하면 BC 한300몇 년이에요. 330년 뭐 이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500년. 500년 전이지. 그 세미라미스 여왕이 지금 오늘날 바그다드에 바빌론이라고 해가지고 성곽을 쌓아가지고 태평성대 이루었던 게 알렉산더 대왕의 500년 전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저기 함락하고 나서 그걸 계속 그 성곽은 부서지지 않고 그냥 그걸 갖고 있었지. 유지가 됐어요. 그거를 완전히 함락시켜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되려고 바빌론 성을 함락해서 완전히 거기 있는 왕과 이걸 정복했지. 그러면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성에서 그 그러면 성에 성을 부시지 않았지. 안 살았어요? 응? 그 성에서 살았 살았지. 살았는데 거기서 왕 노릇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페르시아니 정복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는 그 말하자면 바빌론과 그 크테시폰이 그옆 도시니까 크테시폰에다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하나 또 세웠어. 그래서 거기서 바빌론은 거대한 문화 도시니까 그 민족을 그대로 문화를 유지하게 하고 그 정치적으로만 주권만 알렉산더 대왕이 가지게 하고 그렇게 하고선 알렉산더 대왕은 뭘 했냐 하게 되면은 완전히 그 바빌론의 메소포타미아에서 내려오는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로 바꾸는 걸 했어요. 헬레니즘은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와 문명은 더 나중일 거 아니야. 더 어리잖아요. 거기가 선생님이거든. 근데 그거를 전부 조각이니 뭐니 하는 걸다 그리스식으로 바꿔가지고 응? 옛날 메소포타미아에 내려오는 그런 식으로 하진 않고 전부 바꿔서 바빌론 성곽 어마어마한 건 났지만 거기다가 새로 무슨 조각해서 그리스식으로 뭐 해서 하고 그 무슨 이오니아식 도리아식 하는 건축 양식 있잖아요. 그걸로 많이 바꿔놨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집트를 쳐들어갔는데
아니 이집트가 아니라 이란을 쳐들어갔는데 이란은 또 왜 쳐들어갔냐 그러면 지금 이란이 아니야 그때는 페르시아인데 그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라는 그것도 이제 그 세미라미스 여왕 할 때는 거기에 페르시아에는 아르타크스 그러니까 발음을 그대로 하면 아르타크세르크세스야. 발음하기가 힘든데 구약성경에는 아닥시스라고 나와 있어요. 아닥시스. 아닥시스라는 게 발음을 제대로 하면 아르타크세스크세스야. 그런데 그 왕이 북쪽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바빌론을 쳐들어가지 않고 탐나는 거는 바빌론 문화가 탐나는 게 아니라 그건 지네들 문화하고 비슷하니까 사촌지가 아니니까 말도 비슷하고 이 그리스 문화가 탐나는 거야. 어? 그래서 그 아닥시스 그러니까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 때 팔레스타인에 가서 유태 사람들 많이 잡아갔어요. 그래서 성경에 룻기라고 하는 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아르타크세스크세스 왕의 후궁이야. 아주 모르긴 하지만 동양적인 미인이었던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그 궁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그 임금에게 아주 총애를 받고 그래가지고 그 임금에게 말하자면 유태 문화 공부를 가르쳤어요. 유일신이 있다 뭐 이렇게 가르쳐서 페르시아의 그 신앙 구조에는 유태 영향이 많아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것도 아주 훌륭한 일인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몇 대를 내려오다 보니까 다리우스 왕이 나왔어. 이 다리우스는 원래 왕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왕에서 내려오는 장군이었는데 막 구태타를 해가지고 왕이 된 거지. 그 다리우스 1세야 그게. 그 다음엔 다리우스 2세, 3세 이렇게 됐는데 알렉산더 대왕 때 와서는 다리우스 4세가 쳐들어와가지고 아테네에 있는 문화문물을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호마에 쓴 직접 쓴 뭐 오데세이나 일리아스 글이라든지 아이스퀼로스라든가 뭐 무슨 소포클레스나 이런 사람들이 쓴 명작이 전부 다 다리우스 4세가 훔쳐갔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쳐들어가는 거는 거기 가서 우리 선조들의 선배들의 문화재를 다 다시 되찾는 거다. 그걸 자꾸 주입시켰어 알렉산더 대왕에게다. 그래서 바빌론을 함락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전공은 거기 가서 그리스 문화재를 다시 환원해 가는 거야. 근데 그때 다리우스 4세 왕 다음에 왕이 누구냐 하면 그 말하자면 영어로는 사이러스라고 그러고 독일말은 퀴로스라고 그러는데 우리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되어 있어요.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이 그거를 그건 모르긴 하면 세종대왕 같은 왕인데 문화문물을 숭상하는 왕이다 보니까 그 고레스 왕은 굉장히 학문을 숭상했기 때문에 그 자기 선배 왕들이 가지고 온 문화들을 그거를 짓는 도서관을 자기가 사는 궁보다 더 으리으리하게 지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지어놓고 학자들을 거기서 공부하게 하고 학자들을 살고 학자들을 임금님 사는 것처럼 호화롭게 살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도서관 겸 학자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학문의 전당을 궁보다 더 크게 지어놨어요. 그리고 그리스의 그 문화문물을 다 갖다 거기다가 소장해놓고 진열하고 막 페르시아 사람들 학자들을 막 공부시키는 거야. 거기 뭐 물리학도 있고 많아요. 피타고라스 뭐 이거 다 가져갔어. 응? 그랬는데 고레스 왕이 얼마나 그거를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지었나 하면 짓고 죽었어요. 죽어서 그 묘비에다가 유언을 남겼어요. 묘비다 써라. 그래서 그리스 말로 써라 이거야. 페르시아 말로 쓰지 말고. 그 그리스 말로 뭐라고 썼냐면 내 무덤 앞을 지나가는 그리스의 청년이요. 그대가 여기를 왜 왔는지를 내가 아노라. 그대 고국의 찬란한 문화문물을 되찾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냐. 내가 이 문화문물은 우리 선조들이 도둑질해온 것이니까 거의 그대가 가져가는 것을 허락한다 이거야. 응? 그러나
내가 당신 나라의 문화재를 소중히 보관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그 궁처럼 지어놓은 학문의 전당은 절대로 부수지 말아달라. 이거는 그 안에 문화재는 가져가더라도 우리 이란의 문화 문물이 계속 존속돼야 되기 때문이다. 이거야. 존속될 때에는 그리스 문화가 가르쳐준 거다. 우리는 그리스 문화의 후계자다.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 그거를 부수지 말아다오. 그런 말을 무덤에다 써놨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서 여러 번 절을 했어요. 고레스 왕이요. 훌륭합니다. 응? 그렇게 너그러운 왕이고 자기 나라 문화 문물을 일본 놈들처럼 응? 남의 걸 뺏어다가 우리 거라고 안 하고 그리스 문화의 우리는 후계자다고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왕이 돌비석에다 새겨놓고 영원히 페르시아 사람들이 거기 와서 보면 우리나라의 문화 문물은 그리스 거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해놨다 이런 얘기야. 얼마나 훌륭해.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우리 그리스의 어느 왕보다 응? 훌륭하고 내가 고레스 왕의 입장이 돼도 이런 생각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막 절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몰고 들어갔는데 그 페르시아 군대들이 얼마나 완강하게 지키는지 말이야. 알렉산더 대왕이 군대를 이끌고 먼 데서 원정 갔는데 그냥 절반 이상이 죽었어요. 어? 자기도 죽을 뻔한 거야. 그래가지고 함락하다 나니까 복수심이 나서 다 죽었어. 끌고 가는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함락시키고 나니까 복수심이 나가지고 거기 있는 걸 다 끄집어내고 응? 그 고레스 왕은 훌륭한데 이 새끼들이 못 해먹었으니까 니네들이 무슨 놈의 문화문물이냐 불러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엄청난 규모의 학문의 전당을 불러놨더라. 태웠어. 응? 태웠어. 다 태우고 부시고 했어요. 알렉산더 너무나 그걸 함락하는데 그 찾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마차에다 싣고 오는데도 병력이 없어서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에 오는 거에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 고생해가지고 33살에 죽은 거예요. 도중에서 죽었어요. 객사에서. 그거를 가지고 못 갔어. 거기서 죽었어요. 거기서 오다가 그냥 왜 꽤 왔지. 와서 그 바빌론에 거의 다 와가지고 바빌론 장인은 바빌론 궁에 들어가서 죽겠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 자기 궁이니까. 근데 그게 다 와서 얼마 거리가 안 남았는데 죽었어. 객사했어요. 33살에. 그럼 페르시아 전쟁 때 죽은 거예요? 페르시아를 함락시키고 그걸 다 가지고 갔는데 뭐 페르시아 정복은 못했지. 그러니까 그러겠는데 페르시아를 지나서 인도 서쪽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페르시아에서 그걸 찾아가지고 가려고 그렇게 했던 거지. 그러니까 너무 욕심이 컸지. 그래서 결국은 너무 군대들 피곤하게 만들고 군대들이 거기 사는 고향도 아니고 그래도 크테시폰에 살았으니까 그 크테시폰에 가면 제2의 고향이거든. 크테시폰은 바빌론 옆 도시니까. 그래서 바빌론으로 가자. 바빌론으로 가자. 그런 거지. 바빌론 궁에 가면 그 궁과 그 옆에 있는 군사 요새 크테시폰 거기에 군인들이 다 있으니까. 그 원정 나갔던 군인들은 절반도 안 남았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어서 그 유해를 가지고 바빌론에 가서 성대한 장례식은 바빌론에서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그 영화가 나와 있어요. 지금. 알렉산더 대왕 영화가. 이제 그렇게 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거의 그리스 그 문화문물을 다 찾아다가 그 도중에 그렇게 됐는데 그 부하들이 그 아테네로 가져가고 그죠. 아테네는 원래가 뭐 그거는 그러니까 가져가려면 아버지가 있는 마케도니아 원래 그 알렉산더 대왕이 난 고향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로 가져갔지. 알렉산드리아의 글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옮겨놓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페르시아에서 다시 찾은 문화재를 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다가 갖다 놔서 클레오파트라 때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주리어스 시자 그놈이 무식한 놈이다 보니까 클레오파트라 데리고 로마로 가면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다 부질러 버렸어. 그래서 그때 그 오리지널이 다 타서 없어졌어요. 그건 영원히 용서 못할 그 시자의 죄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그 플라톤의 원본, 뭐 아리스토텔레스 자기가 쓴 원본 이게 다 타서 그 일부러 도서관을 그 불러왔지. 알렉산더 대왕이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더 먼저 죽었겠네요. 먼저 죽었지.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아있고 그거 알렉산더 대왕이 가져온 것까지 다 확인하고 뭐 봤나 뭐 그랬다 그래. 먼저 죽었지.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막그 아까운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내가 거기서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알렉산더도 그렇고 주리우스 시저도 그렇고 나폴레옹도 그렇고 히틀러도 그렇고 뭐가 그러니까 그 속담이 말하는 거는 뭐 권세가 10년 못 간다 이제 그런 비웃는 얘기고 그러지만 나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정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히틀러도 뭐 독재 정치 써가지고 뭐 10년 교호했다 그런 얘기인데 10년 넘지 못한다. 독재하면 다 10년도 못 가고 망한다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10년 동안에 난 100년에도 못하는 일을 했어요.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넓은 땅을 차지하며 말이야. 그 페르시아에서 어마어마하게 철통같이 지키고 오는 거 다시 뺏어다가 그걸 다시 갖다가 자기 갖다 놓는 거 당대 못하는 거야. 응? 60세, 70세까지 살아나는 것도 못하는 거야. 그거를 33세에 죽은 사람이 했다 이거야. 응? 그 나는 본받으려는 거지. 그 짧은 동안에 10년 동안 이것이 뭐냐면 생애 압축이라는 거야. 응? 그 사람들은 난 100년 해도 못하는 걸 했어요. 10년 동안에. 히틀러도 그렇고 못하고. 응? 그건 알아줘야 돼. 나폴레옹도 그렇고. 응? 물론 독재를 써서 나쁜 짓도 하고 그래서 10년을 못 갔다 하는 거지만 그 생애 인생을 얼마나 압축했고 시간을 얼마나 아끼고 부지런 했으면 10년 동안에 남이 100년에도 못하는 걸 하느냐 혼자서 또 그것도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해도 그룹이 해도 못하는 걸막 혼자서 하는 거야. 그게 나는 신비스럽다. 그래서 내가 연구하는 건그 대목이라. 내가 이 알렉산더 얘기라든가 이런 걸왜 그렇게 연구하냐면 관심사가 난 포인트가 거기 있다지. 이 사람들이 그때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많아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아, 돈안 주는데 군대가 어디 가서 싸우냐고. 그 군인들을 데리고 먹이고 하면서 하는 그 경제적인 비용은 어디서 염출했냐 이거야. 에? 알렉산더가. 그것도 굉장히 그 히틀러도 마찬가지예요. 그 비행기를 수천 대 만들고 말이야. 그 영화에도 보게 되면 그냥 그다 장교들이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가 혼자 차고 다니니까 집차가 어떤 것이 따로따로 있었는데 그러면 뭐 그런 자동차만 해도 몇만 대를 만들고 말이야. 잠수함을 뭐 천여 대를 만들고 배를 말이지. 응? 종준이가 그 모함 만들면서 놀라다니까 타이타닉보다 더 길어요. 사이즈가. 트리피치라고 하는 그 군함이 말이야. 그렇게 큰걸 만들고 말이야. 그 어느 사이에 그렇게 하냐? 그배한 대만 만들어도 돈이 얼마가 많이 들어가냐 이거야. 근데 그런 걸뭐 몇백 대 만들고 돈이 어디서 났냐 이거지. 응? 그리고 또 전쟁 싸움까지 오고 말이야. 해서 막 그냥 자기 영토는 넓혀놓고 이거 한 사람이 평생 하라 그래도 못하는 거는 뭐열몇 가지씩 했다 이거야. 응? 그런 거를 그 비밀이 어디 있느냐? 그 내가 참 궁금한 거고. 응? 그래서 나는 지금 그런 거 연구하면서 그냥 인생만 다 보내고 나는 그 사람들이 한 거에 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이루지도 못했다는 게 지금 내 처지인데. 그러나 나는 그 비밀을 알고 죽겠다는 게내참 아는 알긴 하고 참이 세상에 신비롭다 이거야. 응? 그래서 내가 연구를 하는데 오늘 막 이런 역사 얘기 재밌어요? 응? 오늘 알렉산더 대왕의 얘기, 뭐 로마 시대 때, 응? 그래서 그 게르만이라고 하는 건 로마에서 불 붙여준 비웃는 그저 약탈이나 하는 그런 놈들이다, 흉노다, 우리 말로 그렇게 나쁜 이름으로 붙여 오랑캐다, 또 외놈이다 이러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야. 그런 이름이다. 문화가 발달한 로마 제국에서 붙여준 야만족에다 붙여준 이름이 게르만이야, 다 이거야. 그리고 나치는 나치오날 소치알리즘우스, 그 영어에 내셔널 소셜리즘, 우리말로는 국민 사회주의. 응?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민 전체를 잘 살게 하겠다. 그 나치의 인형은 좋은 거죠. 응? 그런데 나쁜 짓을 해서 나치라는 것이 끔찍하고
몸소리 나는 거에 대명사가 됐지만도, 히틀러가 나 국민을 사회적으로 다 잘 살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폭스바겐을 만들 생각을 했다고요. 국민들이 다 타는 자동차. 그 얘기는 국민 모두에게 자동차를 태우겠다고 생각한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 그렇게 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독일 국민을 사랑했으면 국민들에게다 자동차를 다 한 대씩 만들어줄 생각을 한 용도잖아요, 이거지.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은 히틀러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저 사람은 사리 사욕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히틀러가 남겨놓은 재산이 뭐 그때 당시 몇 억 불이었대.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세금을 안 내고 세금 걷기만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 그 마인캄프라고 하는 나의 투쟁이라는 책이 뭐 몇천만 권 나갔어요. 그래서 그 책값 나간 것만 해도 그렇고, 또 유대인들한테 뺏은 금이니 뭐 다이아몬드니 뭐 그거 자기가 챙겨놓은 것도 그렇고, 또 스위스 UBS 뱅크에 자기 이름으로 해놓은 돈이 뭐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 패전 이후에 그 뉴른베르크 그 자기가 본부라고 생각했던 데다가 지하에다가 다 숨겨놨는데, 그거는 그 지방주, 바바리아주, 뮌헨주에서 다 그 국가에서 환수했다. 그런 얘기고, 그래도 뭐 히틀러가 여기저기다가 뭐 많은 재산을 숨겨놨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독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히틀러는 자기 사리사욕은 안 한 사람이고, 오로지 독일 국민들을 사랑하고, 독일 국민들을 아꼈다. 그때 당시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동원하지 않았는데도 히틀러를 정말 만나려고 그 군중들이 나왔다는 거지. 남녀 할 것 없이 말이야. 응? 첫째 젊고, 그리고, 그냥, 전부 다 독일 국민들은 자기 애인보다 더 사랑했고, 집집마다 히틀러를 놓고 쳐다보지 않고서는 잠이 안 왔다. 히틀러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자진해서 히틀러 사진 걸어놓고 히틀러를 애인시했다는 거지. 막 히틀러가 그리워가지고. 그래서 사진만 쳐다봐도 히틀러가 길거리 나왔다 그러면 다 나와가지고 그냥 잉 히틀러 만세 부르고 이랬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히틀러가 최면술을 걸었다 그러는데, 진심으로 영도자하고 리더하고 국민 전체하고가 그렇게 가깝게 밀착했던 게 역사에 없어요. 그게 히틀러 때 사건이라고. 좀 히틀러를 칭찬하고 히틀러를 숭상하고 나치를 좋다고 좋게 말한다 하는 인상으로 끝나서 좀 내가 나치의 당원처럼 됐는데, 절대로 나는 그런 포지션 아니고 나치에서 한 일을 객관적으로 좀 평가해보고, 또 히틀러라고 한 사람이 죄인이고 나쁜 놈이다 하는 건 다 알려졌는데, 또 그 사람도 잘하는 면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건 우리가 좀 연구를 해보자, 그런 뜻에서 역사적인 중립적인 데서 재판관의 입장에서 검사에 고발하는 말과 변호사의 변호하는 말 양쪽을 듣고 판단을 하는 막 그러한 입장에서 한 얘기입니다. 이만 합시다.